천안에 위치한 힐링데이 캠핑카. 안산에서 천안까지 새로 출고되는 스타리아 캠핑카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이 사장님! 예. 아니 어디 가시려고 해요? 어디 가세요? 아까 먼저 산으로 나가려고요. 아 지금 이게 스타리아 요번에 새로 제작한 거예요? 네. 새로 출고되는 모든 차량은 힐링데이 대표님이 세차를 꼭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이 차예요? 네, 이 차 멀티시트 올라간 건데요. 아 멀티시트로. 네. 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양문형이라 이제 공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물건을 싣고 여행을 가셔야겠네요. 예, 물건이 많이 들어가요. 예. 뭐 캠핑박스 같은 거 그런 거 예. 갖고 다니시면은 뭐 쓸 때는 밖으로 내서 꺼내서 쓰셔도 되고. 그러면 이게 의자가 더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얼마큼 가나? 네. 자 여기다가 물건을 싣고 여행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또 자리 공간이 얼마나 와 이거 뭐 사람이 하나 누울 정도의 그 앞으로 한번 와보세요. 예 자리 공간이 나왔습니다. 가실 적에 편하게 뒤에 자리 편하잖아요. 아 주행 중일 네. 때 다리까지 올리고 이렇게 여행을 출발을 기사만 하나 딱 두면은 예. 딱인데 아주 그렇죠. 내가 기사를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침상으로 할 때는, 요걸 갖다 또 접어야겠죠. 예, 그렇죠. 아, 펴야겠죠. 예, 침상할 때는, 두, 쫙쫙 밀고. 네. 예, 빼시고요. 네. 하시면, 딱 또 일자가 돼요, 우리가. 아, 일자가? 네. 이제 변환을 시켜야죠. 네, 변환을 시키는 건데, 네. 이게. 야,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침상으로 변하면은 총기장이 뭐 한 3m 정도가 나올 것 같아. 3m가 넘겠는데 여기까지 앞에까지. 되는데요. 네. 앞에까지 다 연장이 되잖아요. 네. 제가 3m 이상 제가 누워도 누우면은 여기 달려 딱 간다. 간다. 네. 어, 공간이 엄청 나오겠네요. 많이 나와요. 네. 3m 가까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뭐죠? 그냥 수납장인가요? 이거는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는 수납장. 아, 여기 수납장. 네. 짜투리 네. 공간 수납장. 네. 그리고 이거를 내려가시고 보시면은 네. 배터리. 아. 네. 이거 뭐 이렇게 커요? 예. 600A 들어가 있습니다. 아, 600A 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화기. 아, 소화기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인버터가? 인버터 3kg 들어가 있고요. 3kg 예, 한전 충전기 들어가 있고. 한전 충전기. 예, 주행 충전기 140A 알터 교체되었고요. 알터로 들어갔고, 네. 알터 튜닝으로요. 이게, 사물함을 쓰면서도 이게, 네. 여기 이렇게 녹이 바닥에 깔아놓고, 요리를 해 드실 거 있어요. 컨센트 같은 거 올려놓고, 라면에도 한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맥스팬이 있으니까. 네. 이 멀티 시트니까 이제 네. 그 의자를 더 뒤로 빼면은 여기 지금 많이 나가니까 뒤로 많이 가니까 여기에 그 거실 겸 네. 식탁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앉아서 간단하게 드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수납함이 이게 낮으니까 그리고 천장 높이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음식을 해도 네. 괜찮을 것 같네요.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소비자, 만든 소비자분이 그렇게 예. 하신다고 썼으니까. 아. 600A가 들어갔는데 전기를 갖다 왜 이렇게 많이 넣었죠? 저는 캠핑을 오래 다녀봤잖아요. 저는 약한 거를 잘 안 써요. 300A 그런 거 쓰는 거. 저는 쓰는 게 기본 460부터 시작을 해요. 아, 460부터. 네, 그거 안 들어가잖아요. 조그만 거 쓰는데, 네. 뭐, 스타리아나, 뭐,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네. 460부터 시작을 해요. 네, 왜 그러냐. 제가 캠핑을 다녀보니까는 뭐, 200A, 300A 들어가는 그
전기가 금방 딸려요. 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틀린데. 그렇죠. 여름에는 그래도 괜찮아. 네. 근데 겨울에 전기장판 돌리고 안에 그렇죠. 밖에 안 나가잖아요. 예예. 그때 좀 많이 좀 딸리더라고요. 근데 어. 이거 600 앞에 있는 거는 예.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아 자리에. 에어컨이요? 예. 어. 무시동 에어컨인데. 어 거기다 이제 알트 튜닝까지 했으니까 예. 뭐 전기는 뭐, 충분히 쓰겠네요. 아 뒤에 뭐 보이는데 이게, 네, 이게 에어컨인가요? 예, 에어컨이에요. 어. 지금 저거는 이제 그 전기로 사용하는 건가요? 예, 12V고요. 여기 12V 써 있잖아요. 아, 12V로. 예. 그리고 오. 이렇게 여기 선풍구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니까 어. 이렇게. 전기는 한 많이 먹을까요? 전기는 초기는요. 시동 걸 때는 네. 한 700W 정도 먹어요. 아, 700W 정도? 예, 근데 그 컴프가 붙고 나서는 한 500W로 떨어집니다. 아, 그 정도면 뭐 괜찮겠네요. 뭐 전기는 이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니고 600A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시동 안 걸 적에 하루 정도는 풀로 떼실 수가 있어요. 아... 한 7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에어컨은 뭐 그렇게까지 뭐 풀로 하지는 않고 중간중간 조금씩 하니까 시동을 네. 걸어놓으면 충전이 또 금방 되니까 또. 네. 그러면 그 에어컨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날씨가 우리나라가 갈수록 더워지잖아요. 그렇죠. 많이 더워지죠. 네. 근데 에어컨이 이제 제대로 작동되는가 습기 제대로 제거되는가 그게 제일 이거는요. 궁금해요. 제가 소비자한테 달아줬는데 만족도를 네. 많이 하세요. 아, 전부 다 만족하신다. 네. 저 뭐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다 장착을 해봤어요. 뭐 천장구에 네. 뚫어갖고 하는 것도 해봤는데 네. 소음은 다 똑같아. 네. 소음 나는 거는요. 네. 근데 위에 천장에 다는 거는 실외기 자체가 좀 커요. 일체형도 있어요. 일체형. 아, 천장에 다는 거. 네. 네. 근데 우선 철판이 떨려. 어. 그 소음이 좀 많이 일어나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닥에 매립이 돼 있어요. 실외기가. 아, 실외기가 예. 바닥에 매립돼 있구나. 그래서 예. 소리는 안 시끄럽고 여기 바람 나오는 소리, 선풍기 틀어 놓으면 소리 나잖아요. 예, 그 정도. 예, 그런 소리는 나요. 그러면 그 지금 냉풍구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네 개 있어요, 네 개. 아, 네 개, 네 개에서 각도 조절 이렇게 가능하니까. 뭐 사람 이쪽에 있다고 이쪽에 방향 맞춰놓고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 맥스팬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음식을 간단하게 조리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 뭐예요? 아 이거 테이블이잖아 테이블. 테이블이 되는구나. 네. 테이블이 왔다 갔다 해요. 아 이거. 뭐 앞뒤로 다 빠지게 해놨으니까는요. 그러면 이 멀티 시트를 이용해서 완전히 네. 바깥에 등 기대고 앉아서 여기, 외부 여기도 앉고, 네. 그냥 이쪽에도 앉아 이렇게. 네. 그러면은 네 명에서 네. 다가는 충분히 즐길 수가 있어요. 다가 음주는 안 되나요?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다가만 네, 즐기시기 뭐, 바랍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은 술 즐겨도. 아직 테이블이 좀 넓고 네, 그러니까 넓고 길고 예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이 현재 차량은 이게 벤인가요 아니면 9인승인가요? 이 차 모델은 지금 5벤이에요. 아 5벤이에요? 예. 아 5벤. 그런데 그럼 몇 명이 타고 다닐 수가 있죠? 지금 좌석이 이게 몇 인승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걸 2인승 나와요. 예. 네. 그건 네 명밖에 못 타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얘는 앞에 뒷자리가 3인승이에요. 보시면 지금 저 경고등 뜨죠? 네. 몇 개 뜨나 한번 봐보세요, 뭐, 지금. 하나 뜨죠? 네. 두 개 떴죠? 네. 세 개. 사람이 앉았을 때, 네. 사람이 앉았을 때 저 경고등이. 네, 경고등이 뜨잖아요. 뜨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그러면 앞에 두 명, 그 다음에, 뒤에 세 명 해서 네. 5인승. 5인승. 5인승 벤을 5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셨네요. 예, 예.